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강의죠. 이번 영상은 법인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있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맞습니다. 기억할 거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될 수도 없고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 양도를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 설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이건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라는 말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거든요. 근데 민법 48조에서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 186조와 48조가 뭐 하고 있냐면 충돌되고 있어요. 요걸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요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 부동산을 출연을 해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재단법인은 48조에 따라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됐는데,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K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재단법인은 이전 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일단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럼 2번 지문을 다시 보시면, 부동산의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경우 법인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3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 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기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 명의만을 재단법인으로 기속시킨다는 말은 일종의 이게 뭐냐면 명의신탁이고요. 부동산 실명법에 반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허용되지 않고 해봤자 그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재단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까지 끊어볼게요. 자, 일단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첫째, 정관의 정관 변경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정관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사무소 소재지나 영업소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뭐죠?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설립자는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을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변경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법인의 이사가 나왔는데 법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데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 1인이 대표하게 되고요.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요 대외적인 거와 대내적인 것이 다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5번.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대내적인 거죠.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입니다. 자, 정관의 규제사항 중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산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자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1번, 재단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자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 사항이고요. 따라서 재단법인이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산이 변경되니까 정관 변경을 초래하게 되고요. 따라서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1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매각됐어요. 처분된 거죠?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사원청의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입니다. 이게 좀 많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정관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노란색. 근데 사원들이 모여가지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기로 결의를 했냐면, 앞으로 노란색이라고 써있지만, 앞으로는 빨강색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결의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정관을 뭐 한 거죠? 변경한 거죠.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만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이러한 결의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구성원도 구속하지 않고 법원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은 결과적으로 정관을 변경하게 되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규범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구성원들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X죠. 법인의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정관 변경은 무효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죠. 이것도 참 잘 나오는데 좀 정리해보죠. 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고 해요. 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관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기재가 안 돼 있다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정관에 기재가 됐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해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참 시험에 잘 내는 것 같아요. 자, 5번 보시죠.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것.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하나만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일단 1번,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X죠. 2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산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얻어야 되므로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착오의 요건을 갖췄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착오를 이유로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4번,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를 정한다, X입니다. 일단 정하는 것은 주무관청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목적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출연자가 뭐는 정해줘야 돼요? 목적은 정해줘야 되고 또 정하는 것도 뭐죠?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기 때문에 4번은 아주 엉터리 지문인 거죠. 5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앞에 나왔던 지문이죠. 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 없이 X가 되네요. 따라서 옳은 지문은 2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맞죠.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지만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2번,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자의 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맞죠?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3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원이 정하는 것은 맞는데 목적은 정할 수는 없는 거죠. 법조 하나 읽어볼까요? 해설에 나와있죠. 44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단법인의 설립자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냐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원이 정할 수 있는 것은 부수적인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명 방법인 거죠. 목적은 반드시 누가 정해줬어야 돼요? 설립자가 정해줬어야 되고요. 목적은 법원이 정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4번입니다.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 그러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장에게죠.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게 기속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맞네요. 5번, 비영리법인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활동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 병원들은 다 뭐죠? 비영리 재단 법인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원비 드럽게 비싸죠. 영리 활동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문제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네요. 5번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재산의 출원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재단법인이라면 이 재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재산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법이고요. 따라서 재단법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다시 한번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뭐가 필요하죠?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 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자기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뭘 해야 됩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4번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맞겠죠? 왜? 증여도 의사표시고 법률행위니까요. 5번 법인 아닌 재단이죠. 자 일단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권리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요.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변경과 임의 예산은 물론 사원총회 권한에 속하겠죠. 2번 사원총회 소집 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X죠. 그죠? 말 그대로 뭐죠? 소집 절차가 만약에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됐다면 소집 절차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 결의는 뭐겠어요? 무효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이사의 임명, 의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조심할 것은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 이사의 임면,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는 뭐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자, 감사가 이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원총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원총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맞는 점이죠. 원래 이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이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 번째, 총사원의 5분의 1의 찬성으로 이사에게 소집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감사가 업무 집행에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보고하기 위해서 감사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증 소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이해가 상반된다고 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7번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맞네요. 2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잊어버리셨나요?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정관의 노란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원총회에서 뭐라고 결의를 했냐면 빨간색으로 해석하기로 결의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정관을 뭐한 거죠? 변경한 것이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중요한 게또참잘 내는 것 같아. 자, 이봐. 정관의 규범적 의미의 내용과 다른 해석.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이해하기로 해석기. 사원청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됐다면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인 거죠. 따라서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X. 주무관청 허가 없다면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구속력이 없겠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게 없겠죠. 4번,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요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설립 등기한 때죠.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서 언제 성립하느냐? 설립 등기할 때 성립한다. 법인은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느냐? 설립 등기라는 순간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5번.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설립 등기라면 법인에게도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8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이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A라는 법인의 갑이라는 대표기관 이사감, 을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요 법인이 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법인의 불법행위 문제입니다. 이렇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됩니다. 그럼 대표기관이 뭐가 있을까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이런 사람들은 뭐죠? 대표기관이고요. 감사, 사원총회는 뭐가 아닙니까? 대표기관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사 같은 대표기관 행위고요. 또 이것이 결국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만약에 대표기관 행위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요 이사 행위는 이코르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은 요 피해자에게 뭘 줘야 됩니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첫째, 그렇다 그래서 이사 개인의 책임이 면책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갑과 A는 관계가 뭐로 이해하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로 이해를 해요. 따라서 피해자인 을의 입장에서는 A든 갑이든 아무나 편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이 요 을에게 책임을 부담했다면 A는 갑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개념인데 왜 이사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느냐? 이사 같은 대표기관 행위는 결국은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사가 한 행위는 법인이 스스로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사가 법인의 직원이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직원에 대한 책임, 사용자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참잘 나온 부분이니까요.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8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네요. 1번.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해도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깎아야 되겠죠? 깎아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과실상계 법률은 적용 가능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기관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뭐 자동차로 근데 그 사람이 뭐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이러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번 실제로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입니다. 그럼 이거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걸 우리가 대표권 남용으로 이해하거든요.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한 그 선의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X예요. 왜냐하면 중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대리권 남용할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3번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라는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이 뭐가 됩니까?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X가 되네요.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X죠. 법인과 이 대표기관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고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이나 대표기관 아무에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으로서 실체는 갖췄지만 등기만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뭐가 되냐면 유추 적용이 돼요. 뭐만 빼고요? 등기와 관련된 것만 빼고.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설립 등기 안 했다 그랬죠?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등기에 관한 사항은 유추 적용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와 관련된 것을 뺀 나머지 법인의 모든 규정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에게 유추 적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9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답만 먼저 볼까요? 답이 몇 번이죠? 2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그럼 이거는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인 자체에는 뭐가요?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따라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고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1번 볼까요?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말 그대로 대표권이 없다면 이 사람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고요. 따라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 책임 성립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되는 거죠. 2번,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X죠. 사용자 책임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4번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X죠. 부진정 연대채무고 그 다음에 5번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과실상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네요. 뭐 문제가 길 뿐이지 반복적인 문제인 거죠. 10번입니다. 지금 대표 불법 행위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 자 불법인 옳지 않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답만 볼게요. 반복 중에 3번인가요? 3번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와 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직무의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죠? 대표권 남용이거든요. 따라서 실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어야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1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1번입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 기관이 아니므로 X죠. 자, 대표기관이 누가 있다고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그 다음에 청산인, 대표기관입니다. 청산인도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당 강의 때 이제 요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급한 얘기죠. 마지막 불법행위까지 끝내고 싶어가지고요. 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 무미건조하고 까다롭게 느끼지만 보시다시피 나오는 부분이 정해지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공부한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